퓨리언! 그 상대는 우사! 진배 형 VR 드릴 테니까 바이오 하자드 7 나오면 하시죠. 그 VR이 그거잖아요. 그 가상현실. 그리고 저 바이오 하자드 7은 그거잖아요. 공포게임. 그러면요 VR을 끼고요 공포게임을 하면요 공포가 한 4배가 되겠네? 4D니까? 그럼 재무섭겠네요? 반갑네. 미치셨나봐요. 반갑네. 바이오 하자드가 무서우면 콜 오브 듀티요? 콜 오브 듀티는 전쟁 게임이잖아. 그건 완전 재밌죠. 근데 바이오 하자드는 그거 막 좀비 나오는 거 아니야. 내가 모를까봐. 그 좀비 막 이렇게 나왔고 막 이렇게 나왔고 막 그거 하는 거 아니야. 내가 야 저를 바보로 하세요? 이건 어떨까? 자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. 바이오 하자드 7을요 보면요 PC판이 있어요. PC판. 근데 여기 보시면 바이오 하자드 7 뭐야 이거 해적 저거야? 그러면 어떨 자연을 위해. 자 플레이스테이션 4, 엑스박스 있는데 바이오하자드 7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합니다. 그러면 장르가 뭐가 나오냐면 액션이요? 어떤 수장 말아. 액션이요? 움직임은 다 액션이야? 왜 그럼 아웃라스트로 액션이라고 그러지? 아니 이게 어떻게 액션이야? 허튼 수장 말아. 어쭈? 액션이요? 아웃라스트도 액션이면 이거는 안 돼. 아웃라스트. 어드벤처요? 어드벤처요? 미쳤나 본데 여기? 호러여야지. 콜오브 듀티 쳐보자. 콜오브 듀티. 와 화가 나네. 와 이거 없네. 안 반가워 인마. 고맙네. 아 왜 아 진짜 상대 손필 너무하잖아. 게임 장르 내가 검색해볼거야.